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영재 의원 상대로 김영재 의사 선생님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도 화영철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증인 끊임없이 위증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에 의해서 사법 처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떠나서 특혜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증인이 중동 순방에 동행을 했고 증인의 처남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세 차례나 따라갔습니다. 2015년 4월, 2015년 9월, 2016년 5월. 증인의 처가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설 선물용으로 증인 처 회사에서 하는 화장품이 납품이 됐습니다. 신세계 신라 면세점에 입점이 됐습니다. 자비 부담을 한다 그러지만 15억이 산자부 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청와대의 김진수 또 정만수 산자부 차관이 다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순방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증인이 결국은 대통령의 얼굴을 몰래 만져줬고 그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중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16일 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성형수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는 성형수술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증인 그 전에 그러면 중동 나가서 사업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2015년 2014년 6월 이전에 그 서울대에서 그 중동의 그 보건청 차관급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 기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언제입니까? 2014년 4월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이현주 대표가 하는 대원 컨설팅하고 통상 저기 협의를 하고 난 이후 시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2월 이전에는 중동에 나가본 적이 없죠? 네. 아, 이현주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증인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기재부에서 증인의 상사로 모셨던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죠? 네, 맞습니다. 뜬금없이 전화를 받은 거죠? 네. 김영재 한의원이라고, 김영재 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지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 전직 부하였고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 컨설팅을 통해서 이 병원이 중동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는 취지의 전화였죠. 뭐 도와달라라고까지보다는 한번 가보고 중동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일지를 한번 검토해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제가 14년 2월 27일에 찾아갔고 그 청와대 조원동 수석 연락을 받고 왔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김영재 의원 측은 조원동 수석을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어 브로셔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전혀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화를 했는데 정작 찾아가 보니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더라. 그러면 조원동 수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조원동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한테 요청을 받아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씨는 김영재 씨 본인 또는 처 또는 그 처남은 지금 정호성 비서관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내지는 최순실과 긴밀한 얘기가 돼 있었고 그게 정호성을 통해서 조원동 수석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게 김영재 병원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게 이 진출을 위한 컨설팅이 성공하지는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끝난 거죠. 저는 끝났다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보복이 있었습니다. 보복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를 다녀온 건 14년 2월이었는데요. 14년 가을 9월 10월이 되니까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같은 시기에 조원동 수석도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국정원 직원이 지금 4명이 동시에 사찰했는데 한 명은 지금 기재부에 있는 증인의 동생인 서기관에게 통해서 했고 한 명의 또 다른 국정원 직원은 쿠웨이트 대사관에 상대로 해서 사찰을 했고 네. 또 한 명의 국정원 직원은 우리 투자 증권에 찾아와서 사찰을 했고 네.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서울대 강남 검진센터에 가서 증인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 세무조사를 받았죠. 네, 그 안수석과 조수석의 모함이 있은 바로 뒤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왔고 세무조사 기한이 한 4주 정도 있으면 끝날 시기 되니까 마감 30분 전에 국세청이 다시 뛰어와서 위에서 이 세무조사를 종료하지 말고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4월에 시작한 세무조사가 10월까지 진행이 됐고 추징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듣기에는 증인 업체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증인의 아버지 업체, 맞습니다. 또 증인의 할아버지 사업체도 세무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동시에 3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남편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지금 인사조치가 됐다. 또 기재부에 있었던 증인의 동생도 좋지 않은 보직으로 인사조치가 됐다. 맞습니까? 뭐 가족들 얘기는 지금 현직에 있어서 제가 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증인의 동생, 카자흐스탄 문화원장을 하고 있던 증인의 동생도 갑자기 지금 한국으로 소환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9월에 그 감사원에 정기 감사가 있었고 이상하게도 다른 그 문화원의 경우는 회계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동생은 회계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서너 시까지 감사원의 여러 명의 직원이 굉장히 강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그런 협박성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가 끝나자마자 며칠 뒤에 외교부에서 이 사람을 본국으로 소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조원동 경제수석의 부탁으로 컨설팅을 위한 미팅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한 서너 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맞습니다. 결국은 김영재 의사 측에 어떤 사업 준비가 안 돼서 불가능하다라고 회신했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인사조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상문이 집요하게 반복이 됐다라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신문 보여주었던 송영길 시장 집무실의 연기를 바꾸는 모습들 상당히 편집장들이 좀 독특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주의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판단을 수정해 가는 문제니까. 저도 어떻게 하루 미팅 가서 그냥 제 사실대로 느낀 소감을 청와대 보고를 했고 이전 상사에게 제가 정확한 팩트를 보고하는 것이 이전 상사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인 보복을 굉장히 집요하고 체계적이고 3년에 걸쳐서 진행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김영재의 중동 진출이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VIP 중동 사업에 방해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한 번 만났을 뿐이고요. 중동 진출을 그 다음에 만나서 상의하거나 제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동 진출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본인이 어떤 비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진출의 실패라는 것을 쓸 수 없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중동 진출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실패를 했다고 그 시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이 4명이나 떠서 각각 사찰을 하고 다니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요구를 하거나 같이 하자거나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실패라는 거는 중동 진출을 했을 때 뭐가 잘못돼야 되는데 그런 조차도 한번 만나고 끝났는데 그게 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심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